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악보 빠르게 읽기, 악보 읽기에 대한 팁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추어로 색소폰을 시작하셨거나 혹은 다른 악기를 시작하실 때 악보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나다라마바사 한국말을 배우고 익힐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선지 악보를 보고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연주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께서 악보 읽는 법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셔서 저만의 쉬운 악보 읽기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잘 따라와 보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선지라는 악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선,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이 표와 같은 그래프 안에 다섯 개의 줄과 네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이 선과 칸 사이에요. 음표의 머리가 어느 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음의 이름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제일 아랫줄에 머리가 걸려있는 도, 이 친구를 기준으로 저희는 줄, 칸, 줄, 칸, 줄, 칸, 줄, 칸 식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의 음표를 그리게 됩니다. 이 옥타브 도는 제일 아랫줄의 도와 세 번째 칸에 걸려있는 음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재미난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줄, 칸, 줄, 칸으로 음표가 나란히 상승을 하거나 나란히 하행하는 것은 조금 읽기 편하실 텐데요. 줄에서 줄 혹은 칸에서 칸으로 저희 음악 용어는 3도라고 말하는 이 간격을 가진 음표들은 첫 번째 줄 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도, 미, 솔로 줄줄줄 상행하게 되면 도, 미, 솔이라는 패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패턴을 무조건적으로 애워버리시는 겁니다. 구구단 애우듯이 첫 번째 아래 덧줄 도부터 시작해서 도, 첫 번째 줄에 걸린 미, 두 번째 줄에 걸려있는 솔, 도부터 도, 미, 솔 이렇게 줄줄줄로 올라갔다. 그러면 도미솔 이렇게 애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올라갔다라면 미솔시 이렇게 애우시는 거죠. 음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미솔시 그리고 솔시레 시레파 이런 식으로 줄에 걸린 거를 순서대로 애우신 다음에는 칸에 걸린 거를 순서대로 애우시면 좋겠죠. 첫 번째 아래 칸 그러니까 레 첫 번째 칸 파, 두 번째 칸에 라가 레, 파, 라가 레부터 시작해서 칸, 칸, 칸 올라가면은 이렇게 대충 딱 보더라도 레, 파, 라라는 걸 애워버리시라는 거예요. 약간 구구단 애우듯이 음표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애워두시면 조금 더 악보를 보는데 빠른 패턴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줄줄줄 혹은 칸칸 칸이 올라가는 동안에 아 내가 줄 그리고 칸이 걸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악보를 빠른 시간 안에 읽는 거를 숙달이 되셨다면 두 번째로는 운지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레파라나 미솔시 같이 줄줄줄 칸칸칸 이렇게 칸칸칸 줄줄줄 올라가는 이 패턴들 혹은 도라파 시솔미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애워놓으신 다음에 운지의 모양도 무조건 애우라는 거죠. 그래서 줄에서 줄로 칸에서 칸으로 넘어갈 때 손가락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두 개 이상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첫 번째 줄에서 칸으로 넘어갈 때는 줄칸 줄칸으로 올라갈 때는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한 개씩만 추가되거나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와 반대로 줄에서 줄 칸에서 칸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라?
도미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두 개. 도미솔 미솔시 그쵸? 3도 패턴 줄에서 줄 칸에서 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운지는 무조건 두 개 이상 움직인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악보 있는 연습곡으로 나와 있는 게 고향의 봄 연습곡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할 때 레, 레, 시 그러니까 레에서 시, 줄에서 줄로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질 때는 내가 무조건 두 칸 이상 움직여야겠다 라는 머릿속에 인지를 하신 다음에 시도레는 어떻게 되죠? 시도레니까 한 칸씩 움직였으니까 시도레 나란히 상승해 주시면 되는데 시도레 부분이 어떤 게 어려워요? 시도레, 시도는 교차 운지고 도에서 레에서는 잡는 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레 같이 어려운 패턴 같은 거는 애워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모아둔 게 바로 스케일이라는 패턴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줄줄 혹은 칸칸칸 이렇게 3도 패턴으로 움직이는 패턴 그리고 시도레 도레미 같이 한 칸씩 상승하거나 미레도 레도시 한 칸씩 하행하는 이런 패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메이저 스케일 기준으로 스케일 패턴들이 많이 적혀 있는 연습곡들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쓴 교재에는 연습곡마다 필요한 스케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향의 봄이나 기본적인 연습곡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 연습이 3도 연속 패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도 연속 패턴에 대한 연습곡들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스케일이 굉장히 어려운 스케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 먼저 하시고 다른 곡에 계속 적용해 보시다 보면은 악보를 읽는 게 어색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악보를 빠르게 읽는 연습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연주곡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8분음표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빠르게 말을 해야 되고 빠르게 스케일 움직여야 되고 빠르게 텅잉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악보 읽는 게 조금 느리다. 그렇다면 곡 연습하는데 한계치가 딱 걸리거든요. 1권의 연습 21번과 같이 3도 패턴으로 상행하는 패턴 스케일부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행하는 패턴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음정마다 간격, 그러니까 음과의 간격이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교재에 계속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스케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가장 악보를 빠르게 읽는 방법은 사실은 3도 연속 패턴을 애운 다음에 그 운지까지 정확히 애우시게 되면 연주곡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되면서 악보를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도 연속 스케일 패턴 꼭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악보 빠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조금 악보 읽는데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도 연속 패턴 이것들을 적용한 연습 패턴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스케일부터 연습을 하신 다음에 파생되는 연습 스케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3도 패턴이 넘어서게 되면 4도, 5도, 6도, 7도 패턴까지 따로 연습을 해주시면서 음정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음이 움직이는 그 모양을 모두 애우시고 운지까지 애워주시면 악보를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